자유하유하. 오늘은 감사하게도 EA에서 새 키트팩 코드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칩튜브 구독해주세요. 더 심즈4 그런지 스타일 키트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완벽한 핏, 야성적인 스타일이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책 읽는 공간 키트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독서가의 휴식,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이 있대요. 이렇게 토탈방이 있는데 세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짜잔. 소파 되게 아늑해 보이는데? 이거 1인 소파도 생긴 거죠. 이거! 이게 진짜 예쁘다. 이렇게 담요 둘러진 거. 좀 CCL만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 책 쌓인 것도 그건가? 이거 좋다. 보이세요 여러분? 이 트레이에다가 책이랑 커피랑 이렇게 놓은 거? 이거 좋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협탁이랑 책꽂이랑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책 쓰러진 것도 디테일 너무 좋고 마치 정리를 안 한 제 방 같네요. 저도 이렇게 전공책 쌓여있음. 아 이게 따로구나. 협탁이랑 야, 아래도 책 있어요. 조명에 붙어있는 건가? 아니면은 헉! 아니네? 대박 대박. 이렇게 책 선반이 있어서 이 위에 조명을 올릴 수가 있다? 이거는 뭐 일기장 같은 느낌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책장. 오! 대박! 오! 책도 막 나온다 이렇게. 대박이다. 그러니까요 완전 조립식이에요. 저 이게 다 붙어있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거 하나 떨어지고 이거 하나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된다? 이것도 그럼 꾸미기 아이템이겠죠? 대박! 대박 대박! 이거 보세요. 그러니까요 드디어 천장까지 예쁘게 책장 넣을 수 있대요. 그러면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. 허! 너무 예쁘다. 여기 액자도 세 템인 것 같아요. 요거겠죠 그러면? 그 색깔이 그럼 여러 개인가 보다. 보세요. 오! 책 포스터래요. 대박 대박. 오! 이거 되게 예쁘다. 이거 밑에 막 친필 사인 같지 않아요? 그쵸? 얘도 새로 생겼나 보다. 그쵸? 보이십니까? 이렇게 철제로 돼가지고 요 안에 액자와 책이 들어있습니다. 가구템 되게 예쁘다. 요즘 되게 얇게 예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니까요. 뭔가 투박하지가 않지 가구가. 나 이거 소파 색 더 보고 싶다. 짜잔. 와 색깔 되게 예뻐. 와우! 이것도 생긴 건가? 짜자잔. 얘도 되게 예쁘다. 어, 이거 가로등 되게 미니미니한 버전 같다, 그죠? 오, 이 러그도? 대박, 완전 귀엽잖아. 네, 저희 집은 이런 매트를 못 갈아놔요. 이런 러그를. 민희가 러그만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영역 표시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. 이것도 이 장식도겠죠? 이 장식도 새로 생긴 거겠지? 너무 예쁘다. 이거 진짜 웃긴 게 이게 촛불이잖아요. 촛불이어가지고 뭐라고 써있냐면은 공공서비스 차단 상태에서 사용 가능하대. 화재 위험 조명. 공공서비스 차단 상태에서 사용 가능. 벽지. 장르맥스 벽. 요런 느낌. 나무판자 느낌으로 있어요. 아무튼 가구팩은 이 정도고 그 패션템을 한번 보러 갈까요? 자 일단 크롭 티셔츠입니다. 이렇게 있는데요. 오 무지는 진짜 예쁜데? 무지 되게 괜찮은데? 이거는 지금 입어도 좋겠다. 그리고 또 크롭티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밑단을 말아서 안으로 넣은 거거든요? 뭐 여름에 이렇게 애들 많이 입고 다니니까 이것도 프린팅 된 거랑 무지랑 하나씩 또 내줬어요. 그쵸 힙한 심 입힐 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후드 이렇게 있었는데 좀 루즈 핏이죠? 엄청 낙낙해 보이고 이것도 이렇게 패턴 들어간 거 뭐 나염 들어간 거 이렇게 있고 낙서 이렇게 있는 거. 이거 곰돌이 너무 귀엽다. 뒤에도 이렇게 낙서가 있어요. 요즘 무지 많이 내줘서 좋은 것 같다고? 맞아 맞아. 여기에도 이렇게 프린팅 된 요런 티셔츠들이 있고요. 그렇습니다. 맨투맨인가 봐요. 니트인가? 맨투맨인가? 맨투맨. 이거는 또 레이어드 티셔츠. 전체적으로 뭐가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.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네. 오, 이 라마인가? 라마도 있어요. 그리고 체크 남방에다가 티셔츠 이렇게 있는 건데 오, 이거 약간 공대 체크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반반 나뉘었어요. 반반 무마니 패션? 이거는 약간 낭만고양이 스타일. 그물이 되게 염색이 잘 됐어요. 이거는 청자켓에다가 약간 이거 안에 넣어 입은 것 같지 않아요? 약간 비슷한데? 청자켓에 티셔츠 넣어 입기. 그리고 체크도 있는데? 체크 한번 이것도 껴입었나 본데? 이거 세 개를 이렇게 껴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, 지금? 이거 좀 많이... 지금 날씨에는 많이 더워 보이는 그런 패션이기는 한데요. 요거 깔끔하니 예쁘다. 요 색 마음에 드는데? 이거 예쁘지 않아요? 이거는 깔끔하게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. 잠옷으로 입기 되게 좋겠는데? 오! 야, 잠깐만! 이거 예쁜데? 뭐야? 이거 예쁜데? 바지도 보시면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. 약간 무난하게 입으려면 입을 수 있어. 벨트 두께가 조금 빡세긴 한데 이것도 벨트가 조금 빡세기는 한데
입을 수 있어요.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. 저도 이런 바지 하나 있거든요. 잠옷으로 입고 있는 거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랑 똑같아요. 잠옷으로 입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. 이거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고 근데 이런 바지 이런 골덴 이 정도 길이의 바지 일반 템에도 있지 않나? 기본 템에도? 나 이거 왜 어디서 본 거 같지? 아무튼 무슨 팩에 또 이런 거 있어요. 대신에 이 패치가 조금 다르네요. 패치가 그건 안 달려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원피스도 있나? 원피스 이거 하나 있다. 그냥 멜빵에다가 티셔츠 하나거든요. 오, 패턴 들어간 것도 있네. 그러게요. 무난하네요. 액세서리. 이거는 뭐지? 뭘 입은 거지 지금? 속바지. 레깅스. 그러게요. 약간 그런 류인가 보다. 신발은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이거는 좀 무난무난한 뭐 그런... 그냥 신발이고 이거는 체크 뭐 있네요. 체크 모식갱이. 근데 이런 신발 예전에 유행했던 것 같긴 해. 모자도 있대요. 모자 이렇게 비니 있는데 뭐 이런 골지 어머 잠깐만 너무 귀엽잖아 토끼. 이런 골지 비니 같은 거.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 비니 조금 약간 해진 것이. 이거 요새 핫한 거 아닙니까? 이 안경 귀엽다. 이런 거는 뭐지? 우와 웹저 안경 나오면 좋을 텐데 이 색깔 딱 웹저색 아니? 그리고 이런 목걸이도 있어요. 우와 목걸이 되게 힙하다. 이거 자물쇠 걸려 있는데. 아 세트인가봐. 근데 열쇠가 너무 크지 않아? 이거 들어가냐? 여기에? 열쇠가 너무 큰데? 잘못된 사이즈인데? 손톱도 있대요. 손톱이 짜잔. 손톱 이거 다 까졌다. 나 이거 너무 잘 알아. 손톱 까진 거. 짜잔. 이거 그거다.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무슨 네 글자 있잖아요. 맞아. 스크런치. 이런 거 근데 많이 하고 다니지. 좋아요. 이거 타투 귀엽죠, 진짜? 짜잔. 뭐라고 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목 안쪽에도 타투가 있어가지고 짜잔. 어때요? 최대한 꾸며봤어요. 이렇게. 살짝 공항 도둑 룩. 머리 그대로 가냐고요? 바꿔줄까요? 와, 근데 이런 머리 잘 어울리는데? 야, 이거 옷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? 머리 바꾸니까 되게 괜찮아졌어요. 괜찮지 않음? 나 이거 썬골이 다른 키트라고요? 아니요 몰랐어요.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. 거짓된 정보를 드릴 뻔했네요. 썬골이 이거 무슨 키트임? 어머나 괜찮아요. 썬골이 없어도 힙하네. 예쁘네. 말 안 해줬으면은 몰랐을 뻔. 아무튼 이렇게 봤습니다. 아 카니발 스트리트 웨어 키트래요. 자 아무튼 이렇게 패션 키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. 키트 리뷰는 여기서 끝입니다. 그러면 유바 바이바이. 벌써 가시게요? 얘네도 봐주고 가.